들어보시죠. 얘가 느낌이 오네요. 오늘은 오 ISFJ. ISFJ.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ISFJ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내향적이고 좀 현실적이면서 감정형인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. 알겠습니다. 저 오늘 운기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. 아, 좋아요. 거리가 좀 있네요. 네. 네, MBTI는 ISFP입니다. ISFP. FP. 한끗 차이예요. 맞아요. 어떤 특징이 있죠? 네, ISFP는요, 성인 군자형,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리는데요. 내향적이고 감각적이지만 또 감정적이고요. 그리고 또 P여가지고 인식형, 좀 즉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